챕터 1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기초개념 체크업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 필기 꼭 하시고요.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 일시정지하고 꼭 필기하셔야 돼요. 예, 먼저 체크업에서 A.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자, 요셋 중에 하나 고르란 말이죠. I, he, it 중에. 뒤에 보니까 am interested in art.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술에, art는 예술이죠. 그 다음에 interested in 하면 몰랐다면 꼭 적어주세요. 뭐뭇에 관심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비동사 interested가 관심 있는 이란 어떤 시니까 interested가 관심 있는 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쓰면 요렇게 합쳐서 여기까지 다 할까요? 그래서 am interested in art는 예술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는 am이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I겠죠. I am interested in art. 난 예술에 관심이 있어.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술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라고 물어보겠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 무엇에 관심 있니? 라는 질문이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했더니 대답이 I am interested in art. 난 예술에 관심이 있어. 그럼 계속해서 2번 you, he, she 중에 고르란 얘기고요. is a famous actress 하고 있죠. famous 하면 유명한이고요. actress는 여배우죠, 여배우. 자, 그러니까 actress하고 actor하고 비교해볼까요? actor라는 단어도 있는데 actor는 그냥 남자 배우란 뜻이에요, 이건. 남자 배우. 만약에 여기 actress가 아니고 actor가 있었으면 답은 he겠죠. 근데 여기 actress, 여자 배우가 있으니까 답은 she가 되는 거죠. She is a famous actress. 그녀는 유명한 배우예요. famous, 유명한 actress, 여자 배우. 이런 단어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학생이 될 친구라면. 오케이. 그래서 a famous actress의 뜻이 유명한 여배우니까 요 대답 듣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물어봤겠죠. What is she? 그래서 그녀가 무엇입니까? What이라고 물어봤더니 She is a famous actres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계속해서 여기서는 비동사네요. 그럼 3번 This is your bag. 이것은 너의 가방이야 이러고 있죠. Your, 너의죠. 소유격. 이것은 너의 가방이고 That is 저것은 자, she, hers가 있는데 여기 어떤 여자랑 관계 있는 여자 한 명이랑 관계된 세 개의 인칭 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앞에 This is your bag 이것은 너의 가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말을 하는 게 어울리냐 That is 뭐 that은 저것이니까 That is 여기 완성되면 무슨 뜻일지 먼저 생각해 보면 저것은 그녀의 가방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어울리겠죠. This is your bag. 이건 네 가방이야. 저것은 그녀의 가방이야. 그녀의 가방은 her bag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her bag이 없는데 대신에 hers가 있고 여기 hers의 뜻은 그녀의 것. 아, 저것은 그녀의 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녀의 것이다 이래도 상관없죠. 그래서 답은 hers가 되는 거죠. This is your bag. 이건 네 가방이고 that is hers. 저것은 그녀의 것이야. 그녀의 가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a boyfriend. 나는 갖고 있는데 남자친구 한명 있대죠. I have a boyfriend. 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뭐뭐 name is Kevin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쭉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고 남자친구의 이름이 뭔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말 뜻, 요 부분에 우리말 뜻은 I have a boyfriend. 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케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울리겠죠? 그러면 his name is Kevin.
소유격, 남자랑 관계 있는 조건인데, 그의, 그 남자의란 뜻이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he라든지, him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안 돼요. 그의 이름은 his name. Boyfriend's name is Kevin. 남자친구의 이름이 Kevin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those are my cats. those는 저것들, 이란 뜻으로서, that이랑 관계가 있는데, that은 저것이죠, 저것. that은 멀리 한 개죠. 멀리 있는 관계. those는 멀리 있는 느낌의 여러 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암만 길어봤자 they로 바꿔 쓸수 있고, 뒤에 비동사 are가. 그래서 those are my cats. 뭐 멀리에 고양이들 여러 마리가 있나 봐. 그래서 저 녀석들은 내 고양이야 이러고 있네요. Those are my cats. 저것들은 내 고양이야. My family loves. 나의 가족이 사랑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말이 오냐면 나의 고양이들을 이런 말이 와야 되는데 my cats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죠. 그럼 my cats 안만 길어봤자 they인데. 근데 여기는 무슨 격이 와야 됩니까? 데이가 아니고 그들을 이란 뜻의 단어 와야 되겠죠. 그 녀석들을, 그것들을 또는 그들을 이란 뜻의 무슨 격이 와야 된다?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 사랑받는 대상이니까 이런 것들, 그들은 주격도 안 되고요. There, 그들의란 소유격도 안 되고요. 목적격이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those are my cats. 저 녀석들은 나의 고양이들인데 my family loves. 나의 가족이 사랑하는데 them. 그 녀석들을 my cats 안만 길어봤자 원래는 they인데 they는 주격이니까 목적격인 them을 써야 되겠죠. my family loves them. 그 녀석들을 사랑해요.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줄여 쓰기네요. 오케이, 뭐 I am 14 years old. 난 14살이다 이러는데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어요? How old are you?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How old are you? 몇 살이니? 그랬더니 I'm 14 years old고요. 줄였으면 I'm으로 줄였을 수 있겠죠. I'm 14 years old. 그다음에 It is his new computer. 그것은 그의죠. 소유격. 그의 새 컴퓨터야. 그것은 그의 새 컴퓨터야. It is 줄였으면 it가 되고요. 비교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어퍼스트로피아라고 하는 점이 없이 it는 이것은 그것의라는 뜻의 소유격이고요. 이렇게 어퍼스트로피가 있으면 it is의 줄임말이니까 점을 찍어야 할지 점을 찍지 말아야 할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it is의 줄임말이니까 점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점이 없는 건 이세 소유격, 그것의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래서 she's my math teacher. 그녀는 나의 뭐 수학 선생님이야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아마도 이렇게 물었겠죠. Who is she? 그래서 그 여자 누구야? 이랬죠. Who is she?라고 물었더니 she's my math teacher. 나의 수학 선생님이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럼 she is 줄여 쓰는 건 간단하죠. sh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녀는 뭐뭐이다. 자, 우리가 학생들이 하나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죠? 제인이란 사람인데, 제인이란 사람인데, 이걸 제인의 할 때는 여기 점 찍고 S를 하죠. 이렇게 하면, Jane's book, 이렇게 하면, 제인의 책이란 뜻으로, 어떤 명사 이름 시에 apostrophe S를 하면, 이렇게 소유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소유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she is의 줄임말이고 그녀의라는 소유격은 her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녀의라고 착각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녀의는 her입니다. she is는 she is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점 찍고 s가 apostrophe s가 is랑 줄임말일 수도 있고 소유격을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소유격 지금처럼 소유격의 표현인지 is랑 줄임말인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you are the best players. 너희들이 최고의 선수들 players이다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이 최고의 선수들이야. You are the best players.
자,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 건, 자, 앞에서 얘기할 때, 유가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에, 요걸 보고 단수라고 한다 했고요. 너희들이란 뜻일 때 복수라고 한다 했죠. 그럼 유는 너일 수도 있고, 어휴, 잠시만요. 유는 너라는 단수일 수도 있고, 너희들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players라는 복수가 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유는 이 뜻이 아니라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너는이 아니고 너희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잠시만요. 만약에 you are the best players가 아니고 만약에 최고는 특별하기 때문에 더를 좋아해요. 최상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you are the best player 이렇게 S 안 붙이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의 뜻은 너예요, 너. 왜냐하면 이번엔 단수가 한 명이 왔죠, 단수. 그러니까 이때에는 you는 너는 최고의 선수야 이런 뜻이에요. You are the best player. 근데 여기에 S를 붙이니까 선수들이 됐으니까 you도 따라서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You are the best players. 너희들은 최고의 선수들이다. You are the best player. 너는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된다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유가 어떨 때 너가 되고 어떨 때 너희들이 되는지도 이렇게 여기에 단수, 복수를 쓰느냐, 단수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중학생 올라가면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요거를 줄여 쓰는 건 your죠. You're the best players. 그 다음에 we are in the classroom. 자, 오래간만에 비동사의 뜻 중에서 있다란 뜻이 등장했네요. 지금까지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와 그 다음에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이다였어. 14살이다. 그의 새 컴퓨터이다. 그 다음에 나의 수학 선생님이다. 최고의 선수들이다인데 오래간만에 있다란 뜻이 나왔네요. 우리가 있다. 비동사가 있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in the classroom의 뜻은 그 교실에 라는 뜻이고 이거는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죠. 비동사 뒤에 where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동으로 we are 우리가 있다 in the classroom 그 교실 안에 아마 너희들 어디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너희들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여기에 you도 너희들이죠. Where are you? 너희들 어딨어? We are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는데. 자, we are 줄였으면 we're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is is my t-shirt. 자, 이거는 내 티셔츠야. 자기 티셔츠 소개하고 있는데요. 브라운, 색깔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티셔츠인데 갈색이야 이러고 있죠. 이것은 내 티셔츠인데 갈색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는 my t-shirt를 써야 되는데 my t-shirt 앞에서 어차피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려니까 귀찮잖아. 그렇죠? 이럴 때 써먹는 게 바로 뭐 암만 길어봤자 말이죠. 그러면 my t-shirt를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여기다 it을 넣으면 그것은 갈색이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This is my t-shirt. 이건 내 t-shirt인데 그거 갈색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2번. Chris is my brother. Chris라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고 있죠. Chris는 나의 brother다. 남자 형제다. Chris 나의 남자 형제야. 그러면 여기에 원래는 Chris is smart겠죠. Chris는 똑똑해 이런 말인데 Chris라는 말을 앞에서 어차피 했는데 또 쓰기 귀찮잖아. 그쵸? 그럼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암만 길어봤자고 he겠죠. Chris is my brother. Chris is smart. 할 걸. Chris is my brother. He is smart. Chris는 나의 brother인데 똑똑합니다. smart합니다.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Julia is a kind girl. Julia 아무래도 여자 이름 같죠? Julia니까 아니다 다를까 girl. Julia is a kind girl. Julia는 친절한 여자아이입니다. 네, 줄리아가 친절한 여자아이래요. 그럼 everybody loves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loves 뭐 한다? 사랑한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줄리아 여자니까
그녀를 이란 뜻에 다녀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she라든 she와 같은 주격이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그녀를 이란 뜻의 목적격이 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her를 써줘야 되겠죠. 그녀를 her죠. Julia is a kind girl. 줄리아는 친절한 여자아이인데 everybody loves her. 그녀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주격이 아닌 목적격 she 말고 her 써줘야 되겠죠. 자, her 조심해야 될건 her는 지금처럼 그녀를 이란 뜻도 있지만 소유격인 그녀의 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문장 속의 her가 목적격인 그녀를 이란 뜻의 목적격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녀의 이란 뜻의 소유격으로 사용됐는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프레젠트 하면 선물이죠, 선물. 같은 말은 gift가 있습니다, gift.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이거, 이 펜은 너를 위한, for you 하면 너를 위한이란 뜻이죠. 너를 위한 선물이야.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이 펜은 너를 위한 선물이야. 자, 이 펜은 너를 위한 선물이야. 라는 말 했습니다. 이 펜은 너를 위한 선물이야. 해놓고, 자, 여기에 무슨 말이 어울리냐. Now는 이제, 지금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뭐뭐이다. 라는 얘기 하고 있죠. It is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것은 뭐뭐이다란 뜻에서 여기다가 뭐 넣는 게 좋겠다? 너의 것이란 말을 넣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이 펜은 널 위한 선물이다. Now 이제 그것은 너의 것이다. 그렇죠? 여기는 어떤 의미를 집어넣는 게 좋겠다? 너의 것이란 의미를 집어넣으면 되겠고 너의는 yours죠. 너의는 yours인데 너의 것이니까 yours. It is yours. Yours를 넣으면 되게 자연스러워지죠.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이 펜은 너를 위한 present, 선물이야. Now, 이제 it is yours. 그건 너의 것이야. 그래서 yours는 뭐 대신 왔냐? 뭐를 줄여 쓴 거냐? Your pen 대신 온 거죠. 이제 그것은 너의 펜이야. 선물이니까. Your pen, 기니까. 너의 펜이란 말을 너의 것이라는 의미의 yours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woman is a good singer. 그 여자는 좋은 가수다 이러고 있죠. The woman is a good singer. 그 여자는 좋은 가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songs가 왔고 songs의 뜻은 노래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mazing은 어떤 시로서 놀라운, 멋진,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넣어서 놀랍다, 멋지다, 훌륭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자, 이걸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woman is a good singer. 그 여자는 좋은 가수인데 뭐뭐뭐 노래들이 훌륭하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가 어울리겠다? 그녀의 노래들은 훌륭합니다. 여기는 그녀의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고 이건 바로 뭐겠다? Her songs are amazing. 소유격을 집어넣는 거죠. 소유격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와서 누구의 노래?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의 노래가 훌륭하니? 그녀의 노래들은 훌륭합니다. Her songs are amazing.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에 뭔가가 틀렸어. 지금 밑줄 진 부분이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 그럼 지금 써있는 건 His is very tall인데 아무래도 이게 하고 싶은 말은 그는 매우 키 크다. 이런 말 하고 싶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에는 his라는 그의라는 소유격이 아니고 그는이라는 주격이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his가 아니고 he로 고쳐줘야겠죠. He is very tall.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He is very tall. 그는 매우 키가 커. 그래서 주격 써야 되는데 소유격. 그는, 그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썼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쉬운 문제 나오고 있네요. They are good students. 그들은 착한 학생들이다. They죠. They랑 같이 쓰는 건 are죠. 네, 그 다음에 This is 11:30. I am late again.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11시 30분이다. Late 하면 늦은이고요.
again은 다시, 또다시 이런 뜻이죠. 그래서 I'm late. 난 늦었다. 또다시 늦었다. 난또 지각이야. 이 말이야. I'm late again. 난또 지각이야. 난 다시 또 늦었어. 난또 지각이야. I'm late again. 자, 그러면 여기에 this is는 뭔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소개할 때, 뭐, 이쪽은 나의 아빠예요. This is my father.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 돼야 되는, 이 부분은 이것은 11시 30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11시 30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자, 지금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시간. 자, 요거 어디서 배운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냐면요. 잠시만요. 자, 여기에 시간을 얘기할 때 아무 뜻없는 it을 써야만 한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무 뜻없는 it, 짧고 아무 뜻없는 it이 있는데, 그것은 인칭 대명사 it is his cellphone 할때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은 그의 휴대폰이야. 근데 똑같이 생긴 it인데 아무 뜻없는 it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거는 몇 시다, 날씨가 어떻다, 이렇게 일선이 이럴 때 쓰는, 그러니까 이 it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저 다른 it이 있다고 그랬고요. 아무 뜻없는 this는 없어요. this는 이것이란 뜻이죠, 항상. 근데 아무 뜻없는 it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몇 시입니다, 뭐 몇월 며칠입니다, 뭐 어떤 계절입니다, 무슨 요일입니다, 이런 거할때 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30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this is 11:30가 아니고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아무 뜻없는 it,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이 있다고 그랬고요. 아무 뜻없는 it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 뜻없는 it을 써줘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i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무슨 뜻? 그것이란 뜻이 it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뭐 하지 않는, 해석하지 않는,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it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it인데 이 it은 아무 뜻 없는, 해석하지 않는,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런 걸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비인칭 주어. 그것이라고 해석할 때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암만 길어봤자 했는 거고요, 이건. 그래서 여기에 this는 it is 11:30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I play soccer. 난 축구한다. With. 자, 나의 친구들, 이 부분의 해석이 뭐가 돼야 되냐? 나의 친구들과 함께라는 의미가 돼야 되죠. With이 뭐뭐와 함께고, friends가 친구들이니까. 그럼 앞에 말 I play soccer. 난 축구하는데 나의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목적격, 나를 이라는 의미의 목적격이 왔는데, 나의라는 소유격으로 볼 수도 있겠죠. With my friends. 그 다음에, 여기에 Miss Smith is a doctor 하고 있죠. Miss Smith is a doctor. Miss는 어떤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 아줌마는 is a doctor. 의사 선생님이다 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에 Mr. Smith 이렇게 돼 있었으면, 스미스라는 성을 가진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미스터 스미스는 암만 길어봤자 he고요. 미스 스미스는 암만 길어봤자 뭐겠어요? she죠, she. she is a doctor. 미스 스미스 is a doctor. 그러고 있어. 갑자기 여기에 they. 여기 분명히 한 명인데 갑자기 여러 명을 얘기하고 있어. 틀렸죠. 미스 스미스 여자라 했으니까 she is American. American 하면 미국인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Miss Smith is a doctor. 스미스 아줌마는 의사인데 she is American. 스미스는 미스 스미스 대신에 she 와서 미스 스미스 is an American. 스미스 아줌마, 그녀는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they를 she로 고쳐줘야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자, 다음 문장을 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it is an expensive bag. 그것은, expensive 하면 비싼이죠, 비싼. 반대말 알아두셔야죠. 값이 싸는 cheap이죠, cheap. cheap. 자, 어쨌든 지금 문장은 it is an expensive bag. 그것은 비싼 가방이다,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not을 넣어서 그것은 비싼 가방이 아니다를 만들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답은 몇 개겠습니까? 두 개가 가능하죠. 첫 번째 답은 It's not 이런 게 가능하죠. It's not an expensive bag. 이것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두 번째 isn't 이렇게도 가능하죠. It's not an expensive bag 또는 It isn't an expensive bag 하면 그건 비싼 가방이 아니다. Not을 넣으라 했고 잘했죠. 자, 그 다음에 묻는 문장으로 바꾸래요. 자, 무슨 문장이냐? They are from Germany. 그들은 독일로부터 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 사람들 독일로부터, 독일 출신이야.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 사람들 어디서 왔어? 라고 물으면 되니까, Where are they from? 이렇게 묻겠죠. 그 사람들 어디 출신이야? Where are they from? 했더니, They are from Germany. 저머니 하면 독일이죠. 그들은 from은 뭐뭐로부터 독일로부터 왔어. 자, 근데 얘를 묻는 문장 만들라 했으니까 그들은 독일에서 왔니? 요거 만들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독일에서 왔니? 그러면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are they from Germany 하면 되겠죠. Are they from Germany? 그 사람들 독일에서 왔니? 뭐 독일에서 왔으면 yes they are from Germany yes they are 아니라면 no they aren't from Germany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he is in the hospital now in the hospital 이 뜻이 병원에 있습니까 또는 입원 중인 이런 뜻도 있어요. 입원 중인 여기서는 입원 중인이라는 뜻이 더 어울리죠. 병원에 있으면 입원 중인 She is in the hospital. 그녀는 입원 중이다. Now, 지금. 이렇게인데 이걸 묻는 말로 하라니까 그녀가 지금 입원 중이니? 이거 만들란 얘기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당연히 Is she in the hospital now? 하면 되겠죠. Is she in the hospital now? 그녀 지금 입원 중인가요? 입원 중이라면 Yes, she is. 입원 중이 아니라면 No, she isn'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there are 나왔습니다. There are. 요것만 보고도 알수 있는 거,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다?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are가 왔으니까 한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뭐뭐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뒤에 three books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there are three books 세 권의 책들이 있다 in the locker. locker 하면은 사물함이죠, 사물함. 사물함 안에 여러분 교실 뒤에 보면 락커가 있죠. 그래서 there are three books 책세 권이 있어요 in the locker 사물함 속에. 근데 지금 여기다 not을 넣어서 책세 권이 없다를 만들란 말이죠. 책세 권이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not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there aren't 그러니까 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줄임 형태로 축약형 형태로 쓰란 말이고 there aren't three books in the locker 세 권의 책이 없습니다. In the locker, 사물함 속에는. 그 다음에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자, 여기에 late 또 나왔어요. late 뭐였습니까? 늦은이죠. 그러면 is it late for class? 하면 그는 수업에 늦었냐? 말이죠. Is it late for class? 어떤 남자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is he?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죠. Is it late? 그는 늦었니? For class? 그는 수업에 늦었니? 그랬더니 늦었나 봐요. 그러면 yes, he is고요. 뒤에 생략된 말은 yes, he is late for class가 생략됐죠. Yes, is he late for class? Is he late for class? Yes, he is late for class. Yes, he is. 그다음에 Are you free this afternoon? free 하면 한가한이라는 뜻이죠. 한가한. 자, 반대말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한가한의 반대말은 바쁜이니까 비지겠죠. 비지. 그래서 Are you free? free 어떤 시니까 비동사로 문장 만들고요. Are you free? 너 한가하니?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의 뜻은 오늘 오후에 이런 뜻이죠. Are you free this afternoon? 너 한가하니? 오늘 오후에? 그랬더니 아니야 한가하지 않아 이러고 있죠. Are you free? 했는데 한가하지 않으니까 No, I'm 축약형으로 꼭 써야 되겠죠? 칸이 두 칸밖에 없으니까 No, I'm not 뒤에 생략된 말은 I'm not free this
this afternoon. 한가하지 않아.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는. 뭐, I'm not free는 다른 말로 뭐로 바꿔 쓰겠다. 나는 한가하지 않다는 나는 바쁘다란 말이니까. 또, I'm not free 이 부분은 I'm busy. 같은 말이죠. No, I'm busy this afternoon. 아니야, 난 바빠. 오늘 오후에. Are you free? 한가하니? No, I'm not free. 한가하지 않아. 자,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Jane은 어떤 여자고 she인데 여기에 왜 is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Jane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Jane and Laura 하고 있죠. Jane and Laura. Jane과 Laura란 뜻인데 이 여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Are they sisters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is they 하면 안 되겠죠. 데이는 비동사 are랑 같이 쓰니까 Are they sisters?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데이라는 거 조심하세요. 나중에 중학교 시험에서 이 자리에다가 뭐 제인 이것만 보고 여기에 is를 뚝선하는데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인과 로라 다시 말해 그들은 자매냐 이 말이죠. Are Jane and Laura sisters? 제인과 로라는 자매니?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고 있죠. 자매 아니야. 그러면 No, they aren't. 왜요? Aren't 뒤에 생겼던 말은 No, they aren't sisters죠. They는 누구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다. Jane and Laura를. No, Jane and Laura aren't sisters. 제인과 로라는 그들은 sisters 자매가 아니야. 자, 지금 보기처럼 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Sally is a dancer. Sally는 댄서다. She isn't a singer. 그녀는 뭐가 아니다? 가수가 아니다. 아, Sally 댄서야. Sally 여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 했고요. Sally라고 해도 되겠죠. Sally isn't a singer. Sally는 가수가 아니야. 자, 그러면 you're weak 하고 있습니다. weak 하면은 약한이라는 어떤 시죠. strong은 강한이라는 어떤 시고요. 그러면 you're weak 하면 너는 약하다고 한 거죠. 넌 약해 빠졌어. 넌 약골이야. you're weak. 그럼 너는 강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답은 두 가지가 있죠. 뭐도 가능하고 you're not strong. 이게 가능하죠. you're not strong도 가능하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하다. you aren't strong 이런 것도 가능하죠. You're weak. 넌 약해. You are not strong. You aren't strong. 넌 강하지 않아. 그 다음에 rocks are hard. 여기에 rock이 바위란 뜻이니까 hard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바위랑 어울리는 뜻은 hard의 여러 가지 중에서 단단한이겠죠. 단단한. 자, hard는 단단한이란 뜻도 있고요. 자, hard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학교 때도 중요하게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Hard는 단단한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뚱맞게 부지런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찌시로는 열심히 이런 뜻도 있어요. 열심히. 또 어찌시로서 심하게 이런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Hard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중요한데요. 여기는 Rocks가 나왔으니까 Rocks are hard. 바위들은 단단해. 네, 그러면 hard는 단단하고 soft는 부드러운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2번 문장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Rocks are hard. 바위는 단단하고 부드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위는 단단하지 부드럽지 않아. 참, Rocks are hard. Rocks aren't soft.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쵸? 당연히 뭐를? 락스를 여러 개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Rocks are hard, they aren't soft. 바위들은 단단해, 그것들은 부드럽지 않아. 이거 반드시 데이로 바꿔줘야 돼요. 안만 길어봤자 해줘야죠. 그 다음에 John is in the pool. John 오래간만에 있다네요. Johnny 있다 어디에? In the pool 수영장에. John이 있어요. Johnny, where is John? 이라고 물었네요. Where is John? John은 있어. John is in the pool. 수영장에 있어. 그러면 그는 그의 방에 없다 하겠죠. 그는 그의 방에 없다. John은 남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he고요. 여기에 답은 방에 없다니까. 답은 두 가지죠. 뭐도 가능하고 he's not
in his room. 요게 가능하고요. 또 다른 버전은 he isn't in his room. 요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답, 뭐, 여러분들이 둘다 쓰면 더 좋고요. 둘다 알고 있어야죠. John is in the pool. John은 수영장에 있어. He's not in his room. 그는 그의 나왔네요. 소유격. 그의 방에 없어. He isn't in his room. 그는 그의 방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네요. 4번 문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Steve and I are handsome. 자, 오, 선생님 이상해요. I인데 I am이 아니고 IR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면, Steve and I are handsome. Steve와 나는 잘생겼다라고 하고 있죠. Handsome은 잘생김. 이란 어떤 식으로 앞에 be 동사 붙었으니까, 잘생겼다, 어떻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Steve and I are handsome 하면, Steve와 내가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Steve와 나는 안만 길어봤자, Steve와 나라는 말은 안만 길어봤자, 우리는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Steve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we니까 we am이에요, we are예요. 당연히 are가 맞는 거죠. 여기 I만 보고 I am이지 이러면 절대 안 돼. 우리는 잘생겼다고 하는데 we am handsome이라고 할순 없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거 주의하세요. 여기 I는 무조건 am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티브와 나는 다시 말해서 안만 길어봤자 우리가 잘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니까 위랑 어울리는 R가 딱 맞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스티브 앤 아이 아 핸섬. 스티브와 나 다시 말해 우리는 잘생겼어. 어글리 하면 못생긴이죠. 반대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린 못생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면 될 거고 답은 두 가지 버전이 있고 We are not ugly가 있고 그다음에 We aren't ugly. 두 가지 버전이 있겠죠. Steve and I are handsome. Steve와 나 다시 말해 우리는 잘생겼어. We aren't ugly. 우리는 못생기지 않았어. 오케이. 가만 보니까 반대말들 쭉 있네요. 약한 weak, 강한 strong, 단단한 hard, 부드러운 soft. 그 다음에 잘생긴 handsome, 못생긴 ugly. 이런 것들도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보였나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문제를 보고 한글을 영어로 하라는 걸 보고 선생님은 칼질하라고 합니다. 칼질. 칼질은 문장을 뭐 하는 겁니까? 문장을 끊어읽기 하는 거예요. 끊어읽기. 끊어읽기의 규칙 제일 먼저 뭐 찾기? 누가다. 주어 동사라고 하죠. 누가다 찾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학교, 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섯 가지 질문이 뭔지 모르면 뭐안 되겠어요. 언제, 어디, 누가, 무엇, 어떻게, 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씨가 길어져서 어디로 가는 거?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일이 우리말엔 없는데 영어에는 일어난다 했죠. 뒤로 간 것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이게 끊어읽기의 세 가지 규칙이에요. 그럼 호수에 배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끊어있게 보면 어디에 가 보이죠? 제일 먼저 어디에 호수에 그 다음에 누가다가 보이죠? 누가다 누가 배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뭐뭐 합죠? 여기에 보니까 배들이 있네. 보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뭐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네. On the lake의 뜻은 그 호수 위에 있듯이죠. On the lake 그 호수 위에. 그럼 호수 위에 배들이 있다라는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겠다? There are겠죠. 자, 그리고 또 경고하는데 they하고 심지어 they하고 there를 헷갈리는 멍청이들도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they는 인칭 대명사고요. there는 원래 뜻은 거기에란 뜻이라 했죠. 근데 there하고 be 동사 is나 am 이런 거랑 같이 쓰이면 아무 뜻이 없고 그냥 뭐뭐가 있다란 얘기한다. 뭐뭐가 있다라고 해야지 거기에라고 해서는 안 되는 데요라 했었어요. There are boats, 배들이 있다 on the lake, 호수 위에. 그 비슷한 거 있네. 비슷한 거 이것도. 어디에가 제일 먼저 보이죠? 어디에 그벽 위에가 보이죠? 그벽 위에 누가 하나의 큰 시계가 뭐 한다? 있다. 요게 누가 다. 누가 다는 이렇게 표시하죠. 하나의 큰 시계가 있다. 배들이 있다. 자, 아까는 여러 개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a big clock,
하나의 커다란 시계는 안방길어봤자 is이고, 그러면 is이랑 어울리는 be 동사는 is고, 있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there를 쓰면 되겠죠. There is a big clock. 커다란 시계가 있다. On the wall. 벽 위에. On the wall은 그벽 위에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가 또 보이네요. 어디에 그 냉장고 안에 이런 말이죠. 그 냉장고 안에 누가다 하나의 우유병이 없다네요. 하나의 여기 보면 a milk bottle이니까 하나의 우유병이죠. bottle 하면 병이에요. 병. 자, a milk bottle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에 is가 와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라네요. 없다라고. 그러면 isn't 하면 되겠네요. isn't. 그러면 완성시키면 There is no milk bottle. 우유병이 없어요.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 속에. There is no milk bottle. 우유병 없어.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 속에. 이런 말이 완성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늘 하는 선생님은 저 그냥 멍하니 유튜브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꼭 필기하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찍어서 선생님과 1대1로 성취도, 선생님이 알려준 것들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 하니깐요. 꼼꼼하게 필기도 하고, 복습도 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정리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